나에게 잘하고 어떻게 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저 사람, 과연 진국일까요? 아니면 거짓된 행동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BC 연애심리화술 임철웅입니다. 고향 여자입니다. 네. 이 제목이 잘 입에 아직 안 붙네요. 우리가 보통 한 서너 편 한 번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네 번째 한 번에 이제 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연애심리화술, 뭐 혹시 더 좋은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일단 진국과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법, 이건데, 어떻게 보면 고향 여자님은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이제 알파고급의 무언가 연산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떠세요? 저는 모임을 하면서 진국인 줄 알았는데 뒤통수를 맞은 게 좀 몇 번 있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되게 도덕심을 내세우는? 그렇군요. 쓰레기 버리면 뺨을 때리네. 어디서 지금 커피를 남기냐고, 지금. 이 커피를 재배하던 자메이카의 그 5자짜리 흑인 꽃말을 생각해보라고. 아, 그게, 아, 이거 인종차별 발언이네. 그럼 보기에도 딱 별론데. 아, 그런가요? 그렇군요. 네. 그게 좀 과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도덕심을 내세운다라는 거.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진짜인 분도 계시긴 한데, 처음 보는데, 그 단체 자리에서 처음 보는데, 그 음식점 가면은 꽃이나 이런 거를 파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여자 인원수대로 다 사. 아니, 이건 도덕심이라고 말까? 아니, 그러면. 그, 아, 웃음이 나왔네, 미안합니다. 하시는 분이 힘드실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였거든요. 아, 그분은 직업적으로 보면 지갑에 돈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돌면서 그런 걸 사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나 봐요. 꽃수거. 꽃 재배가인가 봐요.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은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빨간 불이면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옆에 애기들이 있으면은 보고 배울까봐 못한다. 굉장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 되게 멋있었죠. 아, 그래요? 가정적이다. 그 법, 이게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참 매너의 양면성인데, 지금 다른 아이들이 보고 따라할까봐 안 한다는 건 아이들이 없을 때는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보다 내가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게 우선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실은 그 사람의 사고체계가 이상한 거야. 법이 자기 행동보다 우선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자기가 법 위에 있는 거지. 그럼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야, 남이 안 보면. 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실은 그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꽃을 그 자리에서 돌리는 것도 실은 굉장히 위험한, 할머니를 위해서라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게, 자기 눈에 띈 할머니는 적은 노동력으로 큰 돈을 벌었고, 자기 눈에 띄지 않은 할머니는 많은 노동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어딘가에게서. 그러면 자기를 스스로를 굉장히 높은 가치로 부여하고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러면 자신이 그 세계에서 자기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언가를 실은 자기의 욕구대로 했을 때 그것을 욕먹, 그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생각보다, 왜냐면 나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심리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쉽게 말해서 위선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아... 왜냐면 자기가 나쁜 짓을 해도 자기는 그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 앞에서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저는 실은 그 사람들이 과하게 좋은 행동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면 저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의심을 하고 있는 거지, 마음속으로는. 이게 비슷한 심리가 뭐가 있냐면, 제가 말이 너무 많네요. 잠깐 자고 올게요. 아, 그래요? 잠깐, 하수 저기, 빨리 하수 좀. 나 지금 촬영 좀 해야 되니까.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저는 쉽게 가깝게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라는 건 나의 모든 면이 아니라 나의 어떤 부분을 존경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가까워졌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실망시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경을 존경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좀 다른 마음인데, 지금. 그러니까. 근데 다른 마음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거고, 이건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좀 다르지만. 잠깐, 그래서, 그럼 진국인 사람, 진국인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지금 구분했는데, 그 사람이 진국이 아니라고 깨달은 순간은 언제예요? 뒤통수를 한번 맞아보면. 아, 그래요? 이게 때리고 다니나요? 알고 보니까 소문이, 이제 뭐, 양다리, 인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뭐 연애를 했을 때 항상 자기는 여자친구한테 헌신하고 아니면 전 여자친구 다 바람 폈었다.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잠수타고 본인이 바람 피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진국인 사람들 그러면 만약 구분한다 했을 때 지금 그 사람은 구분을 못해내 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럼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에 고향 여자님한테 야 최소한 이 정도는 봐라고 말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거 정도는 좀 봐도. 저는 약간 술 주사를 봐요. 아. 뭐 예를 들면 뭐 필름을 끊길 때까지 마시는 사람은 언젠가 또 끊길 때까지 먹을 것이고 네. 끊겼을 때 하는 행동은 언젠가 또 튀어나올 행동이 거죠. 그렇죠. 그분들의 특징도 끊길 때까지 마시고 그때 무의식 중에서 이제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봐라라는 네. 거네요. 네. 꼭 술이 아니어도.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횡단보도 이야기나 그런 거는 의식적으로 하는 그쵸. 과시용 행동이니까 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순간순간 하는 행동을 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는 전략 정신이 투철하다고 막 그 음식도 싸가고 막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막 과하게 보이는데 화장실에 불을 안 끄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저는 저도 거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 사람이 패턴에서 벗어난 포인트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라이더야. 그런데 손톱에 뭐 복숭아를 물을 들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라이더고 거친 가죽 잠바가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손톱에 복숭아 물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라이더고 그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전형적인 패턴인데 거기서 숨기지 못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실은 그 사람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에서 벗어난 어떤 한 포인트가 이질적인 한 포인트가 거기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진짜를 알아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겉으로 내세우고 보여지고 하는 것들은 실은 그 사람이 보여지고 싶은 마음인 거지 실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좀 어려워지는 이유가 진국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좀 생각나는데 이제 여럿이 이제 이동을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좀 거기 그 자리에 어려운 분도 계셨었고 그래서 한참 막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막 뛰어들어가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짐을 들고 타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짐을 옮기는 게 직업인 분이었고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기다리고 있어 밖에서 서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아, 참 착한 사람이구나 선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직업적으로 하는 행동을 위해서 우리 여러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시간을 낭비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는 아, 저 사람이 굉장히 과시형 사람이겠구나. 저 사람의 말을 100%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저는 오히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었고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저는 그런 포인트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보인다면 나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상에서 너무 벗어난 행동을 하면 그 벗어난 행동이 유지가 되면 오케이인데 유지가 되다가 안 유지가 되는 그 포인트가 그 사람을 설명해주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 사람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보여주지 못한 거여서 실은 그 사람에 대한 게 나오는 그래서 만약 진국을 구분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좀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좋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오케이가 아니라 근데 물론 이게 참 어렵지. 좀 경험이 좀 쌓여야 돼요. 표정도 있는 것 같아요. 표정 왜 제 표정이 뭐. 어때요? 난 표정 원래 이런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상대방을 칭찬하거나 어떤 리액션을 했을 때 표정 숨기가 좀 힘들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 순간적인 표정. 그걸 조금 더 연장해서 말하면 감사할 때 내가 뭔가 고마운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감사할 줄을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국이 아닌 거죠. 근데 좀 대충 넘어가도 확실히 좀 멋쩍어서 그렇지 표정이라도 이런 게 아, 감사하는 표정이야. 좀 변했어. 좀 감사의 마음이 느껴져.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구나 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뭔가를 베풀었을 때 제가 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줄 때 그걸로 허세를 부린다. 막 과시한다. 저는 이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나한테 뭔가를 주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나는 의심하기 시작해. 아. 이건 일상적이지 않거든. 뭔가를 주면 실은 티를 내고 싶어. 근데 너무 안 내. 그러면 아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한테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티를 안 내도 이거는 나는 의심해요.
물론 좋지. 티를 안 내면 마음의 부담도 안 생기고. 그쵸, 그쵸. 그런데 너무 안 내? 이건 좀 이상. 그러니까 너무 좋으면 이건 의심해야 된다. 세팅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큰 거지. 세팅돼 있는 건 언제 벗겨질지 몰라. 그쵸. 내가 너무, 근데 이건 있어요. 저는 성악설이에요. 이래서 인간은 악한에서 출발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감안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악한 존재지만 그 악한 존재를 우리가 스스로가 계속 다듬고 악함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선한 존재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함을 딱 연기하고 나는 원래부터 선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악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고스란히 남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관적인. 되게 부정적이시네. 아니, 왜요? 인간은 선함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존재라서 증거에서 뭐, 꼭 부정적인 건 아닐 수 그쵸, 있죠. 그쵸, 그쵸. 그렇게 건성만 내지도 않아요. 이렇게 아유, 건. 그래서 내 주변에는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진국인 거죠. 그렇지. 그렇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혹시 또 있나요? 진국을 구분하는 나만의 노하우. 진국인 줄 알았는데 진국이 아니었다고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욕을 할 때. 아, 뒷담화할 때? 네. 아. 쟤는 뒷담화 안 할 줄 알아. 물론 사람 다 뒷담화하죠. 그렇죠. 저도 항상 하는데. 네, 그렇죠. 근데, 그거 없으면 얘기가 안 돼. 그렇죠. 근데 확실히 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뒷담화라고 남아야 욕을 하거나 아니면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좀 웃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내 학생이 사람이 아니구나 느껴질 때.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진국인 행세를 하고 싶으시면, 근데 진국인 행세를 계속 하다 보면 진국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인간은 우리는 악한 존재에서 선악으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물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국인 행동을 할 거면 어느 순간에도 계속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게 지속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뭐 뒷담화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다 배려하지 않고 이 사람의 마음이 돌았었을 때 갑자기 돌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정말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악함이 있더라도 그런 좋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진국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고양이 선생님이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 잘 하셨네요. 네? 철학적인 말씀으로 문이 다 하셨어요. 너무 무겁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네. 저희는 이제 물러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연애 구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잠에서 덜게 목소리로. 저는 근데 연애 얘기가 아닌데요. 그렇게 됐네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항상 더 재밌는 얘기라고 하지만 더 재밌는 얘기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오늘보다 더 재밌겠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